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시는 이거는 울산광역시 언양의 옛날 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언양에서 따뜻한 겨울 보양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언양 읍성 근처에 있는 언양 오일장을 찾았습니다. 1955년 개설된 언양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오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겨울에 입은 옷들이 다 여기 나와 있네. 울산 여기 언양시장에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최주봉입니다. 요런 걸 그냥 한번 딱. 예예. 야, 이게 여자 거죠 이거는? 예예. 이거 진짜. 야, 이걸 하나 사 입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추워가지고 말이야. 예. 변화 무섭대. 뭐 사러 나오셨어? 뭘 파러 나오셨나? 팔러 왔지요. 뭐 팔러 오셨어? 청송대고 과일. 과일. 사과팔러요. 사과팔러 나오셨어? 야, 장사는 내가 절단이다. 절단 났어요? 예, 새벽이 나와. 안 돼, 안 돼. 아, 잘 안 되신다고? 예. 어떡하지, 이거 내가? 예. 이때 내가 뭐 팔아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일단 장 구경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야, 이거 뚫고 나가기도 힘들구나.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언양시장이. 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저 언양 장날에 와가지고 아주 대단하네. 볼거리 많아가지고 말이죠. 아, 구경거리 많고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울산이 전통시장 장날이. 계피예요? 예. 이거 대박으로 파는 건가? 예. 옛날에 이 계피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도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나 이게? 끓여서 먹잖아요. 끓여서 먹습니다. 끓여가지고 보리차처럼 끓여서 먹거든요. 보리차처럼? 예. 예. 그럼 저 겨울 감기에 좋고 몸이 찬 사람들 찬 성분이고 하기 여기 뜨신 성분이고 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고요. 아주 계피 냄새가 진하네. 예, 진합니다. 요거는 감초. 감초. 예. 요건 백도라지. 예, 백도라지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약재료만 다 갖다 놓으셨네. 이건 참개구리네. 예,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예, 개구리 뒷다리. 무슨 말랭이가 아닙니다. 개구리 뒷다리 맞아요. 맞죠, 개구리. 예, 예. 사모님들은 이게... 어떤 사모님들은 자꾸 이거 무슨 말랭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보니까 개구리 뒷다리인데 뭘? 무슨 말랭이 아니에요. 이거 튀겨 먹을 수 있잖아요. 예, 튀겨 먹어서 되고 끓여서 먹어도 되고. 야, 이 개구리 뒷다리야. 이거 끓여 먹으면 겨울에 최고래요, 여러분들. 개구리 뒷다리 말린 겁니다, 이거. 네. 쌤 예전에 이거 드셨어요? 이거? 네. 개구리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시네. 옛날에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어요. 예. 예. 개구리 아니. 먹은 사람들이 그때는 모르더라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잔병치레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내 개구리 먹어서 그런가? 아, 장 보셨어? 예. 무슨 장 보셨어? 이건 뭐 많네. 꽃감도 사시고. 예, 갈치 사고. 갈치? 예, 갈치 안에. 예, 이거는 또 뭐야? 이거 부침가루다. 예, 이거는 곶감. 상죽곶감. 아, 상죽곶감. 아, 아이고, 이게 얼마예요? 아주 말랑말랑하네. 만 원 싸게 사세요. 만 원? 예. 아이고, 예, 미안해요. 밀려가지고 내가 정신없어졌네. 뭐 다 사셨어? 아직 덜 사셨어? 한 바퀴 더 도시려고. 여기가 장이 참 크네요. 예, 큽니다. 응?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시네. 장날마다 옵니다, 여기. 아, 그래요? 예, 예, 여기가 예. 전통시장이라서. 예. 예. 이야. 이게 오징어예요? 예? 오징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 장마로 나왔는데 이게 이런 게 오늘은 또 처음 보네. 이야, 아, 한치가 이렇게 커요. 오징어도 아니고. 응? 이런 건 가격이 얼마나가 이 정도는? 그 정도면 10만 원 가까이. 10만 원 가까이? 이건 뭐 영업집에서나 가져가겠지. 아니, 가정집에 대숙구가 모였을 때, 냉장대. 명절 때 이걸 한 마리 가져와서 다 먹는단 말이죠, 한치를. 아, 푸짐하겠네. 그래요. 테리비하고 틀리네. 네, 틀려요? 얼굴이. 네. 많이 얼굴이 좀. 좀 많이 여있다. 여였지요? 예. 네. 먹고 살기 힘들어. 예. 네. 지금 장 보러 오셨어요?
예. 예. 아주 반가워요. 아,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이고. 여기저기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언양장이 더 즐거웠는데요. 시장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주 어느새 출출해졌습니다. 옛날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곰탕은 60년째 한 곳에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그 명성 때문인지 장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네. 아이고, 그 전에 왔었어요 내가? 아, 여기구나. 그렇구나. 이게 몇 년 되셨어, 이거? 아, 저희 집은 오래됐죠. 60년이 넘은 집이죠. 60년? 네네. 그럼 네. 몇 년 돼 생긴 거야? 그럼 50년대 생겼나? 60년대? 저희 시어른이 언양에 이제 고기 원조. 아, 시어른이?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여기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 예. 아직 좀 한참 식사 중이신데 여기 맛이 어때요? 살짝 얘기해 주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요? 아, 여기 역시 인기가 있군요, 이 집이. 네. 고기가 맛있어요? 국물이 맛있어요? 국물. 60년도 넘었대요, 이 국물이. 와. 저도 따끈한 곰탕 한 그릇 받아들었습니다. 와, 이 고기가 이렇게 많고. 와, 이러니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죠. 국산에 놓고, 와. 요게 이제 간을 잡는 건데. 진국. 아, 역시 구수한 국물 한 숟가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그 말이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 곰탕 한 그릇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 언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물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뭐 지금 뭐 어디 톱 그거 하세요? 예. 톱이야? 날 세우는 거예요. 아, 톱을 날 세우시는 거야? 예. 아, 그래요. 65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언양시장을 지키고 있는 박병호 어르신. 지독하게 가난하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울산에서 유일한 대장장이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간입니다. 예, 필요한 칼.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거 다 와 있어요. 삽을 비롯해서 곡괭이, 곰이 뭐. 오늘 만나고 언양에 왔는데. 네. 오늘 언양이 뭐. 아니, 저희 대장간 구경으로 왔죠. 언양에 서울에서부터 구경 왔잖아요. 여기 구경하기 뭐 있는데요. 아니요, 이게 이런 건 처음 봐요. 이런 날. 아니,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애기 어렸을 때나 봤지. 그렇지. 이렇게 농기고 파는 데는 흔치 않아요. 이제 사라지고. 예. 그렇죠. 그 여기서 만드시는 건 뭐예요? 도끼도 만들고, 꼭대기도 만들고. 뭘 만드셔? 새로가 하는 거는 예, 새로 만드는 거는 예. 사람도 만드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만들어놓는데 말을 못해. 예. 저런 그러니까 뭘 만드나 이래 물으면 안 되나. 뭐든지 다 돼.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셰의 마술성이. 마술성. 그렇죠. 나도 이 원래는 톱을 안 만졌는데 네. 톱 장수가 다 죽고 없으니까 예. 또 농민들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남고 예. 이렇게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 농기구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무기라. 예. 병사들은 창칼 화살이 예. 무기지만 그렇죠. 농민은 이 농구가 무기라.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 우리나라에 어떠니 해도 잘 살고 못 살고 뭐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외부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그 하지만
우리 농민들 없으면 허당이라. 맞아요. 허당이죠. 네. 세상은 기계화, 자동화가 되었지만 대장간에서는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파동에서 쇠를 달고 망치로 두들겨 형태를 잡고 모루 위에서 모양을 완성하는 일련의 수작업을 박병호 어르신 혼자 꿋꿋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 손놀림이 노련해 보였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요래 쥐고 쥐, 요거 밟아. 다들. 무거운까지, 무거운. 아,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힘들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뜨거운 거 식기 전에 먹으라 그러죠. 네. 그 말은 우리 대장간에서 하는 말이라. 어. 대장간에는 이 쇠가 식으면은 말을 안 들어. 아. 식기 전에 만들어야 돼. 예예예. 예, 예. 이게 다 식었잖아, 그죠? 예. 식기 전에 먹자. 어. 식기 전에 먹어라. 대장간에서 하는 이야기. 아 그래요? 아이고 이제 알았어. 아이고 나 여러 가지 배우네요. 큰 게 아니고 넓은 건데. 대장간을 찾는 사람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루도 어김없이 문을 연다는 박병호 어르신.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대장간의 맥을 이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전통 방식을 고수화하는 곳이 또 여기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은 전통 막걸리 도가인데요. 전통 쌀과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한국 전통의 맛을 제가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예. 여기 이제 오자마자는 저기 처음인데. 예. 이게 집 이게 숙도가예요? 예, 도가입니다. 도가죠?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새끼거든요. 새끼인데. 아, 이 새끼가 들어 있어요. 예, 새끼. 새끼는 여기를 그냥 이 뺑기질이 아니고 뺑기질이 아니고 토지를 갖다 태아가 이 재하고 재 처음에는 집을 치면 재 나오는 거 재하고 먹 옛날에 그물질지 뭐 먹이 있거든요. 먹 그거 하고 이래가 여기 네 분 다섯 분 칠한 겁니다. 야, 여기다가 이게 뺑기질이 아니고 뺑기질 아니고 예. 그 재가 올려내 재 재가 먹 재 먹 예. 이거 새끼고 예 새끼고 이야 우리 발효 건축 모든 것 건물도 발효돼야 된다. 우리 아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발효는 김치나 된장이나 아니면 저 이런 이런 음식에 나오는 발효인 줄 알았는데 술이라든지 근데 건축에서 발효라.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발효 건축 예.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족 기업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입니다. 예. 도가가 지어질 때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도가가 지어진 땅은 원래 논이었는데요. 농부들의 볏짚을 태워 한 해 농사를 마감하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볏짚을 꼰 새끼가 건물 전체에 들어가고 불로 검게 그을린 후에 채를 외부 벽에 발랐습니다. 저렇게요. 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좀 술을 빚는 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또 뭐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내가 이거는 좀 젊은 사람 보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이거를 장독을 기구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래 조상님들이 깨지면은 이 철사가 기워가지고 여기에 열어가지고 이제 이래 알뜰이 섰다고 내가 젊은 사람 오면 이제 이렇게 보라고 내가 이런 전시해놨습니다. 깨진 금간독을 꿰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철로 꿰맸어요. 예. 철사로 가 이렇게 하나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예. 이야, 이게 안 샜을까요? 이게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아주까리 기름하고 아주까리 기름. 하고 이제 송진 하고 안에서 이제 여러 문대 여면은 안에서 이제 여면은 안 셉니다. 아, 송진을 팔러 가지고 오면 새질 않는다. 도가의 심장 숙성실입니다. 긴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전통 막걸리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냄새나게. 취해가지고. 저 열어보면 요거는 지금
이거 가거든요. 동동 밥알이 동동 뜬다 이거 동동죽 하는 거. 아 동동. 요거는 자 한 내일 정도는 떠야 됩니다. 아이고야. 내가 스위치. 야 여기죠. 이렇게 손으로 빚으시는. 예, 예예 예. 아. 내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술 끓는 게 요 요래 한 번 피대 이거는. 자 요래 여기. 지금도 보글보글 끓고 있다. 여기 보글보글 끓는다 이거. 야, 보면 끓어보네, 여기. 여기 이제 누룩하고 살하고 들어서. 누룩하고 살을. 끓는데 보글 끓는다. 누군데 주셨어요? 여기 지금 한 13일 정도 되었는데. 며칠이 돼야 완전 숙성이 되네요. 우리는 지금 한 달로 봅니다. 한 달. 예, 예, 여름에는 25일, 겨울에는 한 28일, 요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 숙성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 탄산이 올라오고. 예. 뜨뜻 단지 한 번씩 보세요. 이래 뜨뜻하죠. 아, 완전히 아랫목이죠. 네. 이게. 옛날 생각 안 나는죠. 야. 그 술찌꺼기도 나오잖아요. 네, 술찌꺼기. 옛날에는 술찌꺼기 나오는 것을. 애들은 그거 먹었어. 예. 네, 그 사까리여가 야 타가지고 먹고 얼굴이 술이 제가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맛보러 갑시다. 네, 맛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진짜 한번 진땡이가 어떤 맛. 진땡이가 먹은 거 뭐 마린땡이가 봅시다. 마침 날씨가 좋아 마당에서 막걸리 한 상 받았습니다. 손으로 빚은 막걸리의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맛이 이렇게 독특하지, 이게? 막걸리 같은데 막걸리 아니고 옛날에 막걸리 심부름 아버지가 막걸리 이거 저 받아오라 그러면 가져가다가 준자 가다가 따라 먹고 모자라가 비지 뭐. 예, 물 따라가 물 봐 갖다 주고 아버지가 알면서도 막걸리 뭐 야 오늘 이렇게 막걸리가 싱겁냐? 예, 그래 싱겁나 소리 그냥 설 하면서 일 하는 그 거기 이제 추억의 막걸리입니다 이게. 막걸리는 맛이 여운이 있어가지고요. 이 막걸리 먹으면 옛날 생각도 물론 나지만은 부모님도 생각이 나요. 야, 부모님 생각. 부모님이 옛날에 이제 이게 밀주라게 집에서 몰래 담아가지고 아유, 이제 예, 그다 잡혀갈까봐 예. 누가 신고하면 막 그냥 누가 순사들이 오면 막 잡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막 도망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길에 예.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래 좋은 술을 만들어서 고맙다 이러면 그게 이제 힘이지요.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예. 마무리를 잘 해야 될까 아니면 잘 해야 될까 아닙니까? 정말 좋은 거 만들고 좋은 일 하고 참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좋은 술 만드셔가지고 예. 오래오래 그 전통을 이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남들이 우리 후손들이나 예. 남들이 우리 국민들이 야 역시 그 술이 그래도 그 전통 술이 말이죠 맛이 있구나 생각나게 만드는 술이다 우리 것이 최고다 이래 나올 정도로 말을 항상 하고 다닐 수 예, 있도록 예, 그게 홍보군 예, 예. 그게 홍보죠 정성을 담아 손수 빚은 막걸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입니다 적당히 잘 익은 막걸리 한 잔은 여행의 피로를 싹 씻어줬는데요 가끔 이 전통 막걸리가 생각날 것 같네요. 이곳은 1980년대 후반까지 자수정을 채광하던 광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판 거예요, 땅을? 여기가 예전에 자수원 광산이었습니다. 여기가? 여기에 자수원 광맥을 찾기 위해서 물을 이제 여기저기 뚫다 보니까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아, 뚫다 보니까.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수원 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수정도 지금도 캘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수원 지금 묻혀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 묻혀있는 게? 예. 지금 채굴 양이 상당히 남아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으니까 잠깐 중단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해서 쓰게 됐습니다. 6,500만 년 전
화강암으로 형성된 자수정이 남아있어 지금도 자연 그대로의 자수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영롱한 보랏빛 자수정에서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만져볼 수 있게끔. 예. 이게 자수정을 직접 만지면 우리 여기 기를 받을 수 있나? 기를 받을 수 있죠. 그래도 그래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아, 예?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다 와서 다 만지겠네요. 네. 응? 이렇게 만지시다가 누워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마감 시간까지 자시다가 제가 깨어서 이제 이렇게 집에 보내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국내에서 유일한 수로 탐험이라고 해서 보트에 몸을 실어봤습니다. 방학을 맞아 동굴을 찾은 꼬마 손님도 한껏 들뜬 모양입니다. 난생 처음 동굴 수로에서 타는 보트는 묘한 신비감과 색다른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동굴 갤러리를 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동굴이 원래 자수정 했던 동굴이고요. 동굴을 넓혀서 이렇게 단각지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수심이 2m고요. 2m요? 예, 2m가 낮으니까 이 산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연 암반수예요. 천연 암반수? 네.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6도고요. 물온도가 6도, 7도 정도 돼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이 공기도 항상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동굴이지만 어둡거나 축축하지 않고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서 춥지 않은 겨울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동굴에서 타는 보트는 어린이 마냥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동굴에 울리는 박수와 탄성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기회단 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6회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로 사진 한번 찍으세요. 단체로. 여기 잘 보셨어요, 오늘? 예. 재밌어요? 예. 여기서 뭐 볼 거 있어요? 완전한 여기 왠지 공연 많이 했어요. 기도원도 있고. 아, 기도도 하고. 예, 물무대도 있고 여기도 많이 났어요. 이런 찜질도 하고. 눈이 즐거워요. 아, 눈이 즐거우시다고. 여기 동굴이 길어요? 예. 여기 2.5km. 2.5km. 예. 그럼 한참 뭐 5천 이상 걸리겠네. 6,500만 년 전에 이게 형성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작은 동굴입니다. 가끔씩 여기 제일 많이 몇 번 오셨어요? 두 번 오셨어요? 우리 대구도 왔어요. 아니 사실 34명 오셨어요. 여행자 그룹 단체로 오셨다. 단체로. 여행자 그룹. 시민 저희가 나는 대학원이다. 시민대학원. 시민대학원. 시민대학원, 대학원 등등 다 오셨어요. 34명이 여행자 그룹입니다. 여행자 그룹. 여기 여행을 전국에 다 다니세요? 한 번씩 전국을 다 다니고 1년에 두 번씩 1박 2일도 가고 외국을 가면 돈이 아까워 못 가고 그 우리나라에 다니면서 주변에 우리나라도 좋은 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볼 곳이 많죠. 볼 곳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그런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국 지금 테마 비행 길이라는 몇몇이 프로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 예, 우리가 딱 맞네. 이분을 내가 옛날에 훨씬 좋아했어. 왜? 못났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우리 형님 되시고 누님 되시고. 최준진 옆에 앉지 마라. 옛날에 연애해가지고 여진들 많이 꼬셨잖아.
유치장 같은 묵은 원하는 내가 깨끗이. 드라마 왕릉일가의 쿠이트 박을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네요. 솔로 박이 한 거 아니야? 119 구조원에게 치료비 바가지 씌우는 거야?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도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쩔루박 인생 철학이라며? 얼마나 긁어냈어? 얼마나 긁어내다니? 이거 선수끼리 왜 이러시나? 아침 일찍 울산에 내려와 열심히 먹고 즐기다 보니 편안한 휴식이 생각났는데요. 산기슭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조금 쉬었다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가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원장님, 여기는 그럼 어떤 곳이죠? 저기 한방 의료를 하는 곳입니다. 한방 의료. 네네. 예. 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모든 부분을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편안함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편안함을 네. 주는 곳.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쉬러 오는 곳이군요. 뭐 쉴 수도 있고 진료도 받을 진료도 수 있고 받고. 모든 예. 걸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예. 곳입니다. 그럼 저 원장님 저를 좀 오늘은 좀 안내해 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선 예. 추우니까 네. 제일 따뜻한 남쪽 나라로 제가 한번 모시고. 알았습니다. 네. 오늘 밤 주무시는 방부터 제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방의료기관인 만큼 방을 약재로 만들었습니다. 약재? 예, 네네. 예.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황토에 약재를 끓여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성형시킨 방입니다. 황토에다 약재를 네. 섞어서? 수면을 취할 때는 너무 이제 고온이 되게 되면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니까 적당한 온도에 예. 주무시게 되면 요건 몇 도 되나? 이건 아주 그냥 한 23도 정도 우와, 예, 23도 정도 23도 네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구들방에 주무시고 나면 키가 한 2cm 정도 늘어날 거예요. 몸이 리렉스 되나요? 네네 네? 예, 키가 한 2cm 좀 많이 해봅니다. 하룻밤 자기 전에 키 재보고 그 다음날 치를 재보면 조금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치료용으로 만든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네. 먼저 가보시죠. 해보시죠. 예. 제가 온열 치료실이라고 명명하는데 이걸 만들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엄마 배속처럼 좀 편안하라고 하는데 예. 그 속에 온도를 45도로 맞췄습니다. 45도 일정하게 네. 45도 그 45도의 온도의 공간에 들어가시면 사람한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 몸이 내성할 수 있는 열의 한계치예요. 45도 45도 위로 올라가면 절대 의외봐야겠죠. 네네 편안하게 쉬어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요 한방차 한 잔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게 다 황토인가요? 몽땅 다 황토입니다. 황토는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 뭐 전에부터 누누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처음 지을 때 엄마 배속처럼 한번 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예. 몸이 좀 많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 네. 아, 지금도 나 잠시 돌아도 네. 참 편안하네요. 예, 예. 예, 편안하고. 지금 암 환자들한테 예. 우리 몸에 딱 좋은 온도에서 편안하게 쉬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남복. 남복.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숨을 위기에 처한 조선시대 청자를 이곳에 옮겨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좋은 작품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류이네요. 직업이 여러 종류라 가지고 예. 저기 저 농사도 짓습니다. 이건 무슨 이건 누가 싹이 무슨 싹인가? 네네. 그 여기는 제가 그 한약재 중에 굉장히 씨앗 종류를 약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씨앗을 다 발화시켜 가지고 한번 네. 써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약이면서 당연히 건강한 먹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직접 뜯으셔가지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선도가 아주 최고인 식사를 갖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쌍을 뜯어서? 네네. 본인 그래? 직접 뜯어가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이게 무슨 쌍이림 부인가요 이건? 무슨 시? 이거는 지금 무시하시, 무시하세요. 네. 무도 한약재로 씁니다. 아, 무도, 네. 무, 씨들, 네네. 싹을? 네네. 꼭꼭 씹어보시면 아, 무슨 무 우리가 가끔 먹는 음식점에서 네. 맛이 어떻습니까? 매콤하면서 맵죠. 예, 매워요. 예. 그다음에 맵기만 해요. 무 맛은 아, 무만 나시죠. 당연히 나죠. 당연히 무만 나죠. 무만 나면서 매콤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참 여러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데 이 무하고 어떤 고기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까? 동의고가 가면 나오는 무하고 잘 어울리는 고기.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하고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돼지고기 아닐까요? 이야, 이거 뭐 상당히 그 뭐 바로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집에서 아주 간단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새싹은 아주 용이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온도가 한 집안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된다면 일주일 만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그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온도적인 걸 갖다가 가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판만 있으면 예. 무시야만 뿌려주면 일주일 후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색다르는 돼지고기 처음이네. 무순을 가득 올려 한 입 먹어봤는데요. 무순의 매콤함 때문인지 돼지고기의 맛이 아주 담백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고단했던 몸을 녹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한방 테마파크에서의 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장님, 네네. 오늘은 저 여기 와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체험 많이 하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황토, 저 온열 치료도 많이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원장님이 또 아까 보이신 그 우리의 조상인 예. 최남복 어르신의 정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 새싹 삼겹살을 또 지금 맛있게 먹어서, 아, 저는 아주 오늘 보양식을 듬뿍 먹고 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셨습니까? 아, 편안했죠. 아유, 그러면 저는 그 다른 의료를 하는 것보다 편안하셨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 거라고 해가지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원장님의 덕분으로 편안하고 네. 아주 뜨거움을 느꼈고 네. 편안하고 참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손두부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미 작업이 한창이네요. 와,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냥 야, 애들 많이 쓰신다. 와, 이거 보니까 옛날에 향토 예비군 나가면 이거 떠가지고 어디 간장 넣고 양념 넣고 먹었던 기억나요, 이게 예비군들이. 오, 이게 순두부. 아, 야. 오. 아, 이게 새벽 몇 시에 나오세요? 새벽 아침 3시에 나와요. 새벽 3시? 네. 아, 그럼 몇 시까지야?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요건 다 끝날라 하면 8시 반쯤 네. 한 5, 6시간을 일하시는구나. 이야, 새벽날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에? 지역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만드는 손두부 금곡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있었는데요. 수요가 많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은 오로지 국산 콩과 간수 물을 이용하여 아주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할머니들이지만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일 새벽에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이 동네 주민들이세요? 네, 동네 주민들. 동네 주민들? 네. 오, 아, 몇 분들이나 오셔요? 일곱 명이 하는데. 일곱 분? 쉬어 가면 해야 되니까. 아, 교대로. 못하니까, 교대로. 교대로. 예. 그럼 낮에도 하세요? 낮에 안 합니다. 아, 낮에는 안 하죠? 예, 낮에는 저희들도 농사 짓고 다 이런데 부업으로 이거 하니까. 아, 낮에는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네. 이야. 오실 때 나가 일해서 끝나고. 낮에는 자기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새벽에 이러고 낮에 또 자기들 일 따로 있고. 예, 예. 야, 뭐 하여튼 농가 부업으로서 아주 최고네요. 예, 예. 어? 조금 몸이 고단해서 그렇지. 예, 힘들기는 해도 또 그러고 우리 부부를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예. 맛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이 그렇지. 들어도 하는 거예요. 자부심 때문에. 네, 네. 어, 어? 아니 저 사장님 이거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는 있는데 네.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회관에 가시가 같이 맛보고 아, 함께? 예, 함께 합시다. 아, 함께? 아 좋아요. 네. 어, 그때 그럼 맛볼 수 있겠네. 네. 와 아주 먹음직스러워가지고 네. 막 김이 나가지고 보세요. 이거. 네, 맛있어요. 아 우리 손콩으로 만든 네, 이게 두부라서 믿고 우리 울산 시장님도 우리 두부 이거를 아 시장님도 오셔서? 네. 오. 오시가지고 맛보시고 네. 그러셨어요. 네. 사람, 산, 물이 하나됨을 뜻하는 삼동면 금곡리의 깊고 긴 골짜기를 따라 고소한 두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56가구 남짓 모여 사는 금곡 마을의 주민들은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끔 함께 모여 식사도 나누는데요. 오늘 아침은 아주 두부 잔치를 열었습니다. 무저 제가 무슨 잔치상 받은 것 같아가지고 두부 잔치상 예 아 드시죠 같이 함께 드시죠 예, 예. 예.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식 좀 해볼게요 예, 예. 시식 아까 만드시는 거 보고 아 참 좀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야 아직 좀 맛은 못 봤어요. 김치 걸치가 먹으면 또 맛있어요. 아, 도연조사 먹는 그런 거 맛이 다르네, 진짜. 네, 다르죠. 이 손두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이게 96년도부터 했습니다. 96년도. 23년 예. 됐네요. 예. 초창기는 아무래도 그때 수요가 적었겠죠. 아이고 적었죠. 적고 그런데 이거 해하게 되는 일이다. 우리 삼동면 보시면 논농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뭐 부업 어디 할 데도 없고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뭐 각자 교통도 좋고 이래졌지만 그때는 정말로 애들 공부 시켰는데도 너무 힘들고 이래가 담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예. 그래 이제 두부를 시작했는데 제일 이게 힘드는 일이에요. 한번 물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참 팔로가 없어가 내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팔로도 많이 생겼고 예. 그러고 이제 말기업이 다는 것도 지원을 좀 받게 됐어요. 아. 2013년도에 말기업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기계도 좀 넣고 옛날에는 더 재래식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 판매도 이제 그럭저럭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농협 노컬 푸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 이제 두부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예. 저희 집에서는 두부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아, 그렇지요. 와, 온 가족이 다 두부, 아주 필수로 두부를 먹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이거 튀기 안 따르면 이렇게 두부 잘라서 김치하고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영양을 보충시키거든요. 그래요. 이게 고단백이라는 예, 더군다나 우리 콩이라는 게 예, 예. 우리 몸에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신두부인데. 예, 예. 예.
옛날보다 이 두부 많이 좀 소비하죠. 많이 먹잖아요. 네, 어? 요즘 우리 두부 내가 어떤 데 매장에 가보면은 어떤 분은 한 끼는 요 두부를 가지고 밥을 안 자시고 자신 다 두부만 드시고 예, 들어있더라고 손님들이. 이거 좀 공유 계신다. 새벽에 일어나서지 두부 만드시죠. 예. 또 낮에는 또 다른 일도 예. 하시죠. 지금은 농한기라서 일이 없지. 여름 봄 되면은 아, 전부 일이잖아요. 예. 예. 밭이고 논이고 뭐 전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었지요. 이장님은 여기 이장 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 처음입니다. 거의 생소해 가지고 예. 반면에 아니 원래부터요. 올 앉아 연말에 2층 돼가지고 그럼 며칠 안 됐잖아 며칠 안 됐는데 어, 축하 축하 이장님 아, 어머님도 그럼 두부 만드시나? 지금은 안 만듭니다 왜? 얘는 허리 수술하고 허리가 아파 두부 걸로 못 들게 해가지고 그래. 아, 그 전에는 두부 하셨군요. 네, 저 초창기에는 같이 했지. 할머니 아직 90 안 되셨죠? 예, 안 됐어요. 82. 82. 아직도 한 15년은 더 사시오. 그건 알 수 없지. 건강하시오. 살아봐야지. 아이, 그렇게 살면 15년 금방 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한 모를 다 먹었으니 아주 오늘 하루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울산에 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영화의 고향 도산마을. 아, 이대용 감독의 풍.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열광 영화 네. 보산마을입니까? 네. 네. 여기 영화 그때 80년대, 78년도부터 네. 시작해갖고 네. 80년 중반까지, 네. 88년도까지 네. 영화 7편을 찍어온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트장이 아니고 네. 마을이었어요. 마을? 네, 마을이요. 마을이었는데 네. 영화인들과 네. 같이. 보산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영화의 고장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2014년 영화마을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대근. 네. 아마 이 마을에 가장 많이 오셨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 전부 때 안 나오는 지붕 장면은 다 이 양말이 다 많이. 맞아요, 뭐 맞아요. 거의 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분은 예. 이 우리 마을에, 이 보산 마을에 네. 이장님이시거든요. 이장님. 예,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또 살고 계셨고, 여기 살고 예, 계시고. 마을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옛날 추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그럼 산증인이시네.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셔야 됩니다. 이거 집들 누구누구 집인지 다 기억하세요? 예. 그, 이제. 제 집이 이장님 집, 저희 집이고요. 예. 그 이장님 살던 집에요? 예. 여기 집하고 요즘에 그 시바지 하실 때 집이 있어서 여기서 촬영. 아, 영화 시바지 촬영을 여기서 했고. 예. 네. 뽕은 어디서 찍었나요? 뽕도 요 이제 여기 해서 뽕은 여기서 는 요 건물이 지금 무섭고 좀 가눔물로 지었어. 아, 해가지고 그렇군요. 여기 그때 여기 전선 쪽이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전기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 예. 80년대 중반 중 돼가지고 전기 들어왔거든요. 아, 그 초창기 예. 영화 찍을 때는 전부 때가 없었거든요. 예. 아, 그래서 보니까 전부 때가 없어요. 이러고 지금은 전선주나 예. 현대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보산 마을이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싸는 거 이걸 예,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를 받았다 이게 보삼이거든요. 아, 세 번 본 세 번 난리와 전쟁을 겪지 않은 곳. 아 그렇게 보호를 예, 받았다. 예, 예 그래서 보삼입니다. 얼마나 오지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침범 할 수도 없었어요. 예, 여기까지 전쟁 치러 올 일이 없었어요. 꼬물꼬물한 산골짜기를 따라 오른 보산 마을에서. 영화의 추억을 꺼내어 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울주군의 겨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이어진 따뜻한 도시 울주. 언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모처럼 정을 느끼고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전해진 기운은 삶의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는
막걸리의 맛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겨움이 묻어있어 더 고소했던 삼동면 손두둑. 옛것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훈훈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울주 겨울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전 좀 아쉽는데요. 예, 이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이 아쉬운 부분을 제가 메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여행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